지난주 부산 아이가 119 소방대원으로 첫 출근을 한 6명의 연예인 대원들. 예, 새로 발령받은 직원 박기웅입니다. 예. 뭐 출근하세요? 놀라웠어요. 아유, 죄송합니다. 자, 따또 하나 찍어. 15초. 자, 이 장비 따라준다.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소방관이 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요. 연예인 소방사는 이래가지고 연예인 무장하겠어요. 다시. 이거 파일럿만 찍고 그 다음 해부터는 못 나올 것 같아요. 아, 믿을 수 있을까? 옷 입다가 낙오한다 할까? 2시에? 제일 더울 때? 옷을 입히고 그걸 시키냐? 거기서 사람 열받는 거 찍는 게 리얼이야?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건 더 뜨거운 진짜 불! 물러설 수 없는 불 앞에서 끈끈한 동료애를 느끼며 6명의 연예인 대원들은 소방대원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. 우리 팀이야. 네, 우리 가족이야. 그리고 이어진 생애 첫 출동. 아, 구분 못할 것 같아요. 새내기 대원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소방대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? 평화로운 도시의 아침. 소방서에도 어김없이 아침은 찾아왔죠. 자, 이제 근무 시작입니다. 누군 죽었다고 해야 되는데. 야, 우시가 너 정리할 게 아니고 좀 버려야 돼. 이런 거 보셨어요? 근데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청소기 있죠? 개명까지 갖고 왔어요. 스스로 초연하라. 심오한 동양 철학을 들고 온 이분. 대체 누굽니까? 궁금하네. 거의 나보다 더 심해. 향초, 난, 아로마 뭐 다 있어요. 난 이런 거 잊지도 않아. 누구 자리예요? 박기웅 씨. 저희가 별명 붙여놨어요. 어머니라고. 기웅아, 너 평소 모습 보여드려. 이거 어디에 쓰는 거죠? 이게 원래는 몸에 뿌리는 건데 이게. 이게 이거 한 시간에 한 번씩이에요. 근데 저희 그냥 깔고 자거든요. 되게 좋아요. 어항 속에 청국 물고기 이렇게 야금야금 다 치워줘요. 뭔가 떴나 봅니다. 근무할 부서가 정해졌습니다. 화재 구조 조동혁, 정동혁, 최우시 구조 이원종, 전혜빈, 박기웅. 소방서에는 모두 3개의 팀이 있는데요. 불! 불하면 소방서, 소방서 하면 불! 화재팀! 환자 이송, 응급처치가 주 임무인 구급팀! 그리고 언제 어디든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119의 만능 구조대입니다. 화재 구급팀이 1층, 구조대는 2층입니다. 자, 화재 구급팀이나 새해 직원들은 근무실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. 근무실.